국내 건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건설사들은 올해도 저마다 해외 진출 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GS건설은 2020년까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내실 다지기와 외형 확대에 나섰습니다. 최보인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그랜드 오픈을 앞둔 서울국제금융센터. 63빌딩보다 높게 설계된 이 빌딩은 CNN 등 해외 굴지 언론사들로부터 국내 대표 빌딩으로 손꼽히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빌딩은 특히 코어 후행공법이란 신기술이 적용돼 시공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며 세계적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코어 후행공법은 해외에서도 유례 없는 GS건설만의 첨단 신기술로 슬래브를 먼저 올리고 나중에 코어 엘리베이터 부분을 작업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공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이런 기술력을 발판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은 한국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확립한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달성을 위해서 항상 신중함과 그다음에 개척정신을 갖고 GS건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해 총 매출 8조 5,250억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 6천억 원을 해외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2020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전체의 70%까지 늘리고 매출 27조 원 규모의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각 사업본부와 해외 영업조직을 해외 영업본부로 통합하는 등 해외 사업에 주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또 복합화력발전과 해수담수 등으로 해외 수주 영역을 넓혀가고 전략적 인수합병으로 외형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20년까지 약 5조 원의 선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금년에는 약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 주력 사업을 위한 M&A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속 건설명가로 발돋움하는 GS건설의 행보에 국내외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